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과 잇단 FTA 체결로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주시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가축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. 이 결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우를 비롯해서 조사 대상인 모든 가축이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줄었습니다. 한우와 유구가 각각 10% 이상 줄었고 특히 올봄에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닭은 무려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. 저소와 돼지 역시 상당히 줄었습니다. 점차 가속도를 내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해 발효된 나라는 모두 47개에 이르고 3개 나라와는 협상이 타결돼 곧 발효됩니다. 피해는 1차 산업에 집중되고 특히 한우 등 축산업이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. 한우 농가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구제역이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약 한 300여 호에 4천여 도에 대해가지고 감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질병과 날로 치솟는 사료값, 환경 규제 강화도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농민들로서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. FTA를 통해서 이득 보는 산업의 잉여금을 피해보는 농축산업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사료값을 인하해야 농업과 축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저 없다면 축산업의 기반은 가까운 시일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.